가평의 봄은 다른 곳보다 느리게 온다. 4월 초순. 이제야 나무에 푸른 기운이 돋기 시작했다. 남편의 나이 올해로 73.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정원을 절대 남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 아내 경숙 씨는 그런 남편이 불안하다. 지난 가을 사고가 있었다. 가지를 치던 남편이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후로 아내는 사다리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다.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막 이래요. 지금은 이제 70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늘 걱정돼서 내가 저 나무 자릴 때는 일하다가도 잠깐 왔다 갔다 해요. 아내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정원 일을 놓을 생각이 없다. 그만큼 이 집과 정원에 애착이 강하다. 남편은 제 손으로 직접 이 집을 지었다. 6년에 걸친 대공사였다. 처음 이 도랑부터 지었거나 처음 다 돌을 치우면서 했는데 저쪽에 밭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한 3개월 걸리구나. 외벽에 돌 하나하나도 직접 쌓아 올렸다. 이 집은 그의 꿈 그 자체다. 그 꿈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아내 경숙 씨다. 정성은 다해서 감겨드릴게. 이건 내가 미용을 한동안 하다 들어와서 진짜 이 동네 할머니들 아픈 노인네들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건데 지금은 우리 아저씨가 호강하고 있죠. 이렇게 샴푸를 해주는 와이프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아 둘째. 귀촌하기 전까지 경숙 씨는 유명한 미용사였다. 한 달에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던 네. 그녀는 이제 남편의 전속 미용사다. 나무 우리는 둘이 좀 맞는 데가 있어. 하나는 나무 잘 자르고 하나는 머리도 자르고. 참 내가 보니까 우연히 맞췄어. 서로가 천생연분이라는 이 부부는 17살 차이. 처음에는 너무 나이가 어리다고 이 양반이 좀 고민을 했지. 내가 그리 좋았던가 봐. 자꾸 그 생각해. 아유 그래. 아유 그럼요. 당신 없으면 못 살을 것 같더라고 그때는. 아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이날 묶여갖고 살지 지금. 묶이는 내가 묶기가 있지. 있어. 아 그랬나? 지금 묶여 있는 건 사실이네.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 그래. 보니까. 그러네. 지금 묶였네 확실하게. 너무 처져갖고 내가 눈썹도 이렇게 가. 부부가 처음 만난 건 17년 전. 두 사람 모두 첫 번째 결혼에서 아픔을 겪은 후였다. 보면 뭐든지 어리게 보이고 철없이 보이고 뭐 자기는 뭐 어때 뭐 안다해도 아이고 싶어서 내가 미용실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던 경숙 씨. 하지만 바쁜 삶은 이혼과 결핵이라는 상처를 남겼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사별로 몇 년째 두문불출 중이었던 정치 씨. 굳게 다친 그 마음을 열기까지 3년이 걸렸다. 나는 재혼한 거를 내 인생에서 미용 선택한 거 다음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해. 남편은 아낌없는 애정을 주었다. 냉장고에 쌀 씻어, 뭐야, 뭐 쌀 씻어 솥에 있으니 콩과 흑쌀 불린 거 넣어서 밥이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이거야. 어느덧 결혼 15년 차. 끊임없이 애정을 보여주고 확인하던 신혼 때와는 달리 부부는 이제 별다른 말 없이도 편안하다.
밖에 나와 정원에서 트럼펫을 부는 거야. 하고 있어. 그래도 아직 부부는 서로를 맞춰가는 단계다. 이거는 듣게 나름인 것 같아. 잘못 들으면 되게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오랜 세월 함께한 노부부의 편안함과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는 신혼부부의 설렘. 이들 부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살고 있다. 피우고 있어요. 아이, 둘이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가지. 난 같이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저 문 열어놓고 다 열어놓고 피시든지 알아서 해요. 부부에겐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일이 있다. 좀 그만 피세요. 좀. 아니면 거기 나가서. 말을 못해요. 소리 질러가지고. 담배 때문에 싸운지도 벌써 15년째. 저를 싫어한 게 될 수 있는 안 피운데 어쩌다가 엄마 담배 피려고 또 나가기도 그렇고 그러려면 보통 때는 잘 봐주는데 오늘 또 뭐 성질 나는 게 있는 모양. 줄인다고 줄였지만 평생의 습관을 버린다는 건 쉽지 않다. 하루에 담배를요 많이 피실 때는 두 갑씩 피워요. 그리고 몸도 안 좋지만 저렇게 안에서 저렇게 피면 아유 우리 손주들 앞에서도 저러신다니까. 그냥 한 번씩 참다가 그냥 한 번씩 저기 하면 신경질이나 화나고 얼마나 드성질 나는데. 미안한 것 같아 괜히 소리 지르고 나니까. 좀 그러네 남편한테 또 소리 지르고 나니까. 사다리를 오르면 정치 씨의 특별한 공간이 있다. 6.25와 월남전을 겪고 거리의 노점상으로 시작해 한 기업의 수뇌부까지 올랐던 정치 씨. 혼자 그냥 혼자 시간 보내는 공간이지. 이제 느긋하게 취미생활을 즐긴다. 요즘 빠져있는 것은 나비표본. 한창 재미가 붙어 시작한 지 1년 사이에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다. 천마리 넘을거야. 놀아요. 놀아요? 아유 진짜 밑에서 부르는 거 안 들려요? 남편은 여전히 나비 산매경이다. 아유 참 나 원. 아유. 소리 지른 게 마음에 걸렸던 아내. 아유 참 좋아하셔 꾸준히도. 나비 사랑은 나보다 더 나비를 사랑하나 봐. 쳐다도 안 봐요 나비 보느냐고. 어? 여보 맨날 보는 거 뭐. 맨날 본다고 안 보냐 나죠? 사랑이 식었나 보네. 이제는 10년 넘게 20년 다 돼가니까 이제는 쳐다도 안 봐요. 미안한 마음에 올라왔건만 찬밥 신세다. 나비 여고 살아라. 나비 여고 살아. 난 간다. 나비 여고 살아. 뭔가에 집중하면 다른 건 쳐다도 안 보는 남편 성격을 알지만 그래도 서운하다. 섭섭하죠. 한 번은 처음에는 그걸 그냥 한 번 두 번은 그냥 그렇지만 자꾸 저러면 섭섭하지. 그리고 소외감 많이 느껴 때로는 혼자 있을 때. 저러고 하루 종일 올라가면 안 내려와. 그러면 이제 여기 혼자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일을 찾는 거야 다른 일을.
50대 중반인 아내에게 귀촌 생활은 솔직히 지루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장단 거는 일이다. 오늘은 한 달 전에 뛰어든 매주의 상태를 점검하는 날이다. 곰팡이 중에 이거 까만 거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 까만 게 뜨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울었는데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장에 들어가면 맛이 이상해. 겉보기에는 안 보인다고 이게. 처음엔 소일거리로 시작했지만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던 아내는 본격적으로 장을 연구했고 제 나름의 맛있는 장을 담그는 비법을 만들었다. 여기는 이제 작업 공간이야. 이제 초치장 만들어야 되나? 특별히 수입이 되는 건 아니다. 아름아름 찾아온 사람들에게 파는 정도다. 그래도 아내는 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좋아 끊임없이 일한다. 안녕하세요. 조용하던 집이 순식간에 시끌시끌해졌다. 고추씨가 영양가가 있어갖고 좋거든요. 네. 빼는 거는 빼면 이쁘기는 한데 그렇게 크게 눈이 안 보여, 하얘서. 아내는 요즘 요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희는 뭐 자연음식 사랑을 연구하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매 회기마다 이렇게 동아리 회원들하고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의 음식은 단호박 백김치. 인공 조미료 없이 친환경 작물로만 맛을 낸다. 와, 맛있겠다.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요, 이거. 국물에 또 푹 쏜다고. 아, 맛있겠다. 3일. 내가 이거를 장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식당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비법이라고 말하기엔 좀 낯간지럽고 그냥 내가 먹어서 괜찮은 걸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야, 요즘 말로. 공유. 네, 아니요, 이거 다 먹어갖고 가야 돼. 아내의 손님들이 오면 남편은 자리를 피한다. 이곳은 남편의 작업실. 손재주 좋은 남편은 시간이 나면 이곳에서 가구나 장식품들을 만든다. 어떤 작업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일까? 대답이 없다. 그런데 일이 생각만큼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실수로 아크릴판이 깨져버렸다. 평소 같으면 웃으며 넘길 일인데 좀 언짢아 보인다. 뭐가 좀 잘 안 되세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지 만들던 것도 내버려 두고 한참을 먼 산만 바라본다. 봄만 막 그냥 딱 하고 싶어가 막 하는데 이제 너희는 점점 체력은 약해지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골에 있으면 둘이 가깝게 있어야지. 밖에 나댕기고 댕기면 자기는 뭐 강이 있고 뭐 한다고 모이는 또 쫓아댕기면 혼자 있으면 이런 거 싫어. 내가 혼자 있는 게. 남편은 아내가 자꾸 일을 만드는 게 싫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둘이서 보내고 싶다. 어이, 저기 있네.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아내는 남편부터 찾는다. 여보. 끝났어요. 이제 그만하셔. 추워, 추워. 어? 아유, 여보 그만해. 날씨 따뜻할 때 해. 대꾸도 없이 집으로 가버리는 남편. 이럴 때 남편의 속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다. 이 커피를요,
이 커피를 좋아해요. 하나도 아니에요. 두 개씩 타요. 결혼 생활 15년 동안 터득한 아내만의 비법. 어려울 건 없다. 관심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면 된다. 여보, 이거 커피잔은 쪽자를 왼손으로 지는 거야, 이렇게? 왜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 자기 편한 대로. 네 편한 대로. 아, 이게 맞다. 꽃이 있는 쪽이. 이렇게 해서 딱 한 번만 해. 위하여. 자, 오늘 하루를 위하여. 부부는 서로 굽혀줘야 하는 때를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의 다툼은 늘 해피엔딩이다. 어떤 건강식이 나오려나 했는데 통조림 햄에 치즈까지 잔뜩 썰어서 넣고 70대의 입맛이라고는 믿기 힘들 지경인데 심지어 이 요리법은 남편이 직접 만들어 아내에게 전수해 준 것이다.